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수타소바 창업 이야기입니다. 소바 기술이 완성되었다면 수타소바집을 창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직접 소바 전수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원천 기술의 좋은 점이죠. 창업에 대한 생각은 계속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창업에 대한 생각으로 매일매일 나만의 가게를 열었다 닫았다 했었습니다. 음식 레시피는 정확한 계량과 요리사의 팁이 덧붙여져서 전수됩니다. 양념의 가감은 유튜브나 네이버를 찾아봐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양식의 기술이 한식에 사용되기도 하고 일식과 이태리식이 합쳐지기도 합니다. 전통 수타소바는 똑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단순함 속에 아주 고유한 동작들과 현란하게 보이는 칼질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소바는 기계보다 프리미엄이 붙고 소바집의 커다란 장점이 됩니다. 일본 소바 장인 카타쿠라 야스오 장인은 생애 첫 소바집을 별 준비 없이 오픈하고 실패합니다. 앞뒤 가릴 것 없이 소바가 너무 좋아서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업한 것이죠. 한번 실패를 맛본 후 자신만의 수타소바를 완성하고 선보여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소바 장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수타소바를 계속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으로 승부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소바 기술을 계속해서 쌓아나갔다는 것이죠. 재창업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기술적인 면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자 기술 전수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일본에서는 소바 기술은 암암리에 전수되었습니다. 만드는 모습만으로 보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시기 유튜브의 활성으로 그나마 수타소바에 대한 영상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수타소바는 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반면 메밀면의 품질에 신경 쓰지 않는 소바집으로는 롱런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손으로 힘들게 만들어도 공장에서 찍어낸 소바와 맛이 비슷하다면 손님들의 가혹한 비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는 제대로 된 소바집이 근처에 개업하기라도 하는 날에는 비교되며 더욱 안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수타소바집을 운영하면서 니하치소바 또는 주아리소바를 메뉴에 추가하고 싶으신 분께 키리안소바는 원포인트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비밀 유지와 완벽하고 빠른 전수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소바집에 맞는 찌유와 메밀가루, 사라시나 추출까지 완성시켜드리며 비용이 추가되면 카케소바 육수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 DM이나 네이버 댓글, 톡톡, 전화 등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원포인트 레슨 프로그램은 수타소바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하나입니다. 백지 상태부터 수타소바를 배우실 분들은 6일간의 교육으로 찌유와 사라시나 추출, 니하치소바와 주아리소바까지 완성하는 교육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이번 기회에 평생 직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배워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